항공모함은 5만 100기의 고정 날개 비행기를 탑재하여 발착시키고 탑재 비행기에 대한 정비보급과 항공관제통신시설 등의 기지시설을 완비하여 수상 이동항공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군함입니다. 함의 상층부는 평탄한 비행갑판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비행기의 발착이나 격납에 장애가 되는 함교나 굴뚝 같은 구조물은 가급적 현측 밖으로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행갑판은 전반부는 함의 중심선에 따라서 평행하게 하여 바람갑판으로 사용하고 후반부는 우측 뒤로부터 좌측 앞쪽으로 약 10의 각도로 만들어 앵걸드되 그곳을 착함갑판으로 사용합니다. 비행기의 바람은 활주에 의하거나 캐터펄트에 의해서 사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비행기의 제트와 중량화에 따라 오늘날은 거의 캐터펄트 사출 방식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바람갑판에는 캐터펄트가 장치되어 있으며 착함갑판에는 유압이나 전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착함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탑재 비행기를 바람시킬 수는 있으나 직접 착함시킬 수가 없어서 일단 수상에 착수시킨 다음 그 비행기를 수용하게 되어 있는 군함 헬리콥터 전용함은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할 경우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을 재래식 전력으로 타격할 수 있는데 이는 지구의 70%가 바다이고 중앙아시아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적, 물적으로 왕래하기 위해 세계 대다수의 인구와 산업시설이 해안에서 300km 안에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용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 것을 감안하면 항모만큼 적절한 강도의 원거리 전력 투사 수단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해전 전술이 항공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현대 해군 전략의 중심이자 21세기 강대국 해군들의 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미국이 보유 중인 항공모함은 총 11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VN-68 니미츠 1975년 5월 3일 취역한 미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CVN-69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1977년 7월 4일 취역했습니다. CVN-70 칼 빈슨 1982년 3월 13일 취역했습니다. CVN-71 시어도 로저벨트 1986년 8월 25일 취역했습니다. CVN-72 에이브러햄 링컨 1989년 7월 11일 취역했습니다. CVN-73 조지 와싱턴 1992년 7월 4일 취역했습니다. CVN-74 잔 씨 스테니스 1995년 9월 20일 취역했습니다. CVN-75 해리 S. 트루먼 1998년 7월 24일 취역했습니다. CVN-76 라널드 레이건 2003년 7월 12일 취역했습니다. CVN-77 조지 H. W. 부시 2009년 1월 10일 취역했습니다. CVN-78 제럴드 R. 포드 2017년 7월 22일 취역했으며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입니다.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클래스 AIRCR AFT 캐리어는 미국 해군의 차기 항공모함으로 다음과 같은 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근접 방어 시스템으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포드급 항공모함은 기존의 니미츠급 항공모함과는 달리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며 새로운 열출력 700MWT 전기 출력 150MWE 벡텔 ALB 원자로 2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줄였습니다.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장 390M 최대폭 87M 배수량 10만 톤. 기존의 니미츠급 항공모함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커졌으며 배수량이 10만 톤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 중 하나입니다. 건조비는 14조 원 이상이며 개발비, 건조비, 운영비 등을 다 합치면 50조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이란. 한국은 2020년 이후로 도입 계획은 있으나 아직 구매하지 않아 한국형 항공모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3년 기준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총 두 척으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아크로엘급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만재 배수량 65영톤 급의 대형 항공모함으로 F-35B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B, 호크아이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아크로엘급 항공모함. 만재 배수량 27,800톤 급의 중형 항공모함으로 AV-8 해리어 수직 이착륙,
전투기와 EH-101 멀린 헬기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총 4척으로 각각의 명칭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랴오닝함. 중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여온 구소련의 항공모함을 개조하여 2012년 9월 25일 취역시킨 항공모함입니다. 만재 배수량 약 70영톤, 최대속도 30노트, 작전 반경 약 7,500km이며 Z-15 전투기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산둥함.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항공모함으로 2017년 4월 18일 취역하였습니다. 만재 배수량 약 75영톤, 최대속도 31노트, 작전 반경 약 8,000km이며 Z-15 전투기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푸젠함. 중국이 자체 설계에 건조한 두 번째 항공모함으로 2022년 12월 17일 취역하였습니다. 만재 배수량 약 80영톤, 최대속도 31노트, 작전 반경 약 8,000km이며 Z-15 전투기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55형 구축함. 중국이 개발한 최신의 구축함으로 항공모함 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 약 13영톤, 최대속도 32노트, 작전 반경 약 11,000km이며 대한미사일, 대공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추가로 다섯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이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 1989년에 건조하여 1994년에 진수, 2001년에 정식으로 취역한 프랑스 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원자력 항공모함이며 미 해군 항모가 핵 공격 능력을 제거한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한 항공모함입니다. 차기 프랑스 항공모함. 283m 길이의 75,000톤급이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개조한 디자인입니다.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은 재래식 추진의 프랑스 최초 슈퍼 캐리어이므로 프랑스 판 포레스탈에 해당합니다. CATOBAR는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사용된 캐터펄트를 사용할 것이며 C-13-1 증기 캐터펄트로서 길이는 90m입니다. 32대의 라팔, 3대의 호크아이, 5대의 NH-90 대잠전 헬리콥터를 탑재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